대선 이름을 결칠 시간 택선! 아, 이 친구 진짜 오랜만에. 예. 어, 일반 그 사복을 입고 온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에르랑 에르랑 으르렁 되게 만들었던 엑소의 명실상부 비주얼 멤버 찬열 씨가 드디어 솔로 가수로 데뷔합니다. 찬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몽환, 신비, 청순, 아련 컨셉을 가장 다대. 잘 소화하는 걸그룹이죠. 인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오마이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자, 오마이걸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캔디 리더 회장입니다. 회장.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막내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린.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유빈.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유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아.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의 래퍼 미미입니다. 미미. 야, 오마이걸 완전체도 오랜만이고. 네. 특히나 이제 우리 찬열 씨가 2년 전에 군인 신분으로. 네, 맞습니다. 헐트쇼에 군복을 입고 왔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가 조금 있을 때라 네. 마스크 쓰고 방송을 했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사진이. 이거 봐요. 마스크를 하고 있으니까 무슨 특수부대 같은 느낌 아닙니까? 저 느낌. 와, 네.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네, 진짜 재밌었어요. 장기용 씨랑 해서 다 같이 왔었을 때. 네. 너무 웃겨서 화제도 많이 됐었어요, 그 영상이. 네. 어때요? 민간인으로 이제 솔로로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그때가 조금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왜? 뭐가 달라요? 이게 또 멤버들이랑 하다가 혼자서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딜 가나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긴장하지 마세요. 예. 편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야, 오마이걸 완전체는 저희 1년 만에 지금 나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오마이걸. 저요? 뭐 앨범 준비도 열심히 하고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요래저래 많이 채우면서 1년을 꽉꽉 채우면서 보냈습니다. 아, 좋다. 네. 아, 근데 이 오마이걸이 처음 수상한 신인상이 2015년 컬투쇼 어워즈였었는데. 네, 맞아요. 이번에 아는 형님을 보니까 멤버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 아, 이게 왜냐면 저 그 프로필이라든가 그 나무 거기 위 땡 거기 네, 보면은 이 수상 경력이 제일 처음에 이 컬투쇼 오즈 맞아요.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기억 잘 안 나죠? 아니 기억 납니다. 나요? 그게 약간 크리스마스 시즌 때인데 저희가 와가지고 그때 활동하던 클로저 무대를 보여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아, 근데 아는 형님에서는 그때는 기억을 못했어? 아니 그때 그게 이게 편집이 됐나 봐요. 네. 제일... 아, 설명을 편집을 했다. 네. 오히려 그쵸, 그쪽 잘못이다. 아니요. 네, 제 기억이 편집이 됐네요. 그때 한 뭐 2, 3년간 했었거든요. 그게 그럼 네. 저 이게 우리 여기서 한 게 아니고 그 코어웩 맞아요. 거기서 했었어요. 맞아요. 대상을 누가 받았는지 아세요? 어? 제가 받았죠. 컬투쇼 어워즈니까. 맞아요. 나는 저는 심지어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뭐 이렇게 선행식으로 누구를 도와주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어? 맞아. 나한테 맞아. 무슨 상을 준 줄 알아? 좋은 일 했다고 점프 상을 줬어. 좋다 컬투쇼. 와. 야, 오윤영 씨가 우리 찬열 씨를 걱정하는 문자를 보냈네요. 찬열 씨 어제 몸살 안 났었어요? 어제 팡디랑 신나게 흔들어댔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에 막 알이 베겨가지고. 아니 얼마나 흔들었길래 라디오에서? 좀 격하게 흔들었습니다. 황제파워를 와 거기서 무슨 춤을 췄어요 같이? 네, 아니 그 이제 뒤에 그 월뮤페 할 때. 너무 이제 노래 틀면서 막 이렇게 춤 추는데 밖에까지 막 나갔다 오고 아, 진짜 네, 너무 재밌었지만 아침에 좀 힘들었습니다. 아, 네. 그 정도로 춤을 췄어요? 엄청 췄어요. 라디오에서? 예, 네, 저도 처음 겪어보는 아... 일이라서 네. 오늘도 좀 힘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아 오늘요? 네, 아. 저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7564님 거 본인이 좀 읽어주세요, 찬열 씨. 아, 이거 제가 예, 본인 읽어 좀 민망하고 좋죠, 뭐. 네, 찬열 씨 이쁘게 생겼네. 오마이걸 일곱 번째 멤버로 들어가고 또 되겠다요. 아, 지금 뭐 유빈 씨랑 머리 색깔도 좀 비슷해서 아,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영광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찬열 씨가 데뷔 12년 만에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자, 뭐 마음껏 홍보하십시오. 네, 우선 저희 첫 솔로 미니 앨범이 나왔는데 총 6곡이 수록되어 있는 블랙아웃이라는 앨범입니다. 여러분들 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정말 다양한 음악에 너무 좋은 음악들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하면은
왜 가끔 노래 부를 때 보면 아무것도 생각 가사도 생각 안 나고 막 멜로디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예. 그때 블랙아웃이라 그러는데 어떤 의미예요, 블랙아웃이? 이게 블랙아웃 하면 보통 이제 필름이 끊긴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이별 후에 그 찾아온 상태를 블랙아웃 현상에 좀 비유를 해서 아하. 가사를 작업을 해봤습니다. 작사를 직접 했네요. 같이 참여해서 그 블랙아웃이라는 테마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경험담이겠죠?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상상의 의정에서. 상상. 예. 그렇겠죠. 네. 안 말리시네요. 네. 장르는 어떤 장르예요? 그러면? 장르는 이제 팝 락 장르라고 해서 조금 이제 템포감이 있고 어쿠스틱한 어쿠스틱 기타가 끌고 나가는 되게 좀 감성적인 네, 그런 장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이미 노래도 잘하시는데 특별히 이번 컴백을 위해서 보컬 레슨을 또 따로 하셨다고. 예, 그 보컬 레슨을 사실 꾸준히 쭉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네, 그냥 매주 가서 열심히. 노래가 늘었겠다 훨씬 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장세정 씨, 찬열님 으르렁대던 기세 어디로 갔어요? 너무 수줍어 보이고 기죽어 보여요. 어깨 펴요, 찬열님. 어깨 펴겠습니다. 네. 뮤직비디오를 또 홍콩에서 찍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뮤직비디오를 총 두 편을 촬영을 했고 네. 그 자켓까지 전부 다 홍콩에서 촬영했습니다. 엄청 더웠을 텐데 홍콩도. 네, 엄청 더웠는데 사실 한국도 홍콩 못지않게 네, 요즘 네, 더울 때여가지고 비슷해, 예, 와. 맞습니다. 예, 첫 솔로 활동입니다. 예. 어때요? 우선 무대하는 게 사실 혼자서 이제 공연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긴장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처음이라는 타이틀이 붙다 보니까 좀 부담도 되고 긴장을 했으나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아니 좀 오마이걸 중에서도 솔로 활동을 하신 우리 유아 씨는 네. 좀 많이 음원을 냈잖아요. 네. 어쩜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뭐 외로울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든지. 어쩔 땐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외로울 때 뭐 멤버들이 땐... 없을 때. 외로울 땐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멤버들이랑 있을 때는 시끌벅적하고 좀 제 역할을 좀 분담해 주니까 좋긴 한데 혼자 있을 때는 그 나만 집중해 주는 그 자유로움 그걸 즐겨. 네, 약간 공주병 왕자병이 된 것처럼 그걸 약간 즐기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후배님. 다른 멤버들한테 갈 수도 있는 시선을 나만 혼자 받느니. 네. 근데 중요한 건 찬열 씨가 낯을 가린다면서요? 네, 저 낯을 좀 가려서. 그 시선을 좀 힘들어합니다 제가. 아 오히려? 예. 아, 그런데 방청객들도 지금 안 쳐다보는 게 좋겠죠, 그죠? 네, 좀 잠시 뒤를 돌아봐 주시면은. 네.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실 때 그냥 안대를 하나 착용을. 아 네, 제가 안대. 예, 한결 낫네요. 네. 야, 찬열 씨가 이번 앨범 포토카드를 위해서 셀카를 70장이나 찍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그 요즘에. 저 셀카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 포카가. 70장 이게 잘 나온 사진이 70장이지 그치? 한 7만 장 정도 찍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그 저희 매니저님도 항상 제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에 계속 찬열 씨 셀카 좀 부탁드립니다. 계속, 네, 계속 계속. 그래서 활동 준비하는 내내 셀카를 많이 찍었습니다. 찍었어? 그 정도면은 뭐 꿀팁 하나 생기지 않았어요? 아 근데 잘 나오는 법. 아니 저도 이거 셀카를 잘 못 찍어서. 좀 이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 찾아보면서 셀카 어떻게 하면 잘 찍나. 그래서 예 포즈도 연구를 많이 하고 했는데 네. 아직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7만 장을 찍었는데? 예.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이제 야 요거 잘 나오는구나 이렇게 할 때 딱 하나 팁 같은 거 하나 줘봐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셀카가 이제 무슨 각도나 포즈보다 그 주변 환경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조명이라든지 조명. 그 자신한테 잘 맞는 색깔이라든지 저는 이번에 느낀 게 파란색 배경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파란색 배경만 있으면 이제 가갖고 사진 여기 찍고 여기 컬투쇼 배경으로 찍어도 네 여기서 이따가 한번 제가 컬투쇼 배경으로 네, 찍겠습니다. 예, 예. 이따가 네. 이따가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네. 예, 예. 오마이걸 멤버 중에 셀카 잘 찍는 분 있어요? 누가 잘 찍죠? 잘 찍는 다 잘 찍는 다 잘 찍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뭐 저희도 10년 정도 열심히 찍었다 보니까 네. 잘 찍는 노하우가 있겠지. 네. 살짝 유아는 좀 잘 못 찍어요, 근데. 아, 그래? 유아는 약간 손이 조그매가지고 잘 찍습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누르는 거 어려워하거든요. 네. 누가 제일 잘 찍는 거 같아요? 유빈이 보기에는 저는 승희 언니나 미미 언니가 좀 셀카 잘 찍는 거. 승희 형이 한번 알려 줘요. 팁. 팁이요. 일단 자연광을 조금 잘 찾아야 돼요. 자연광. 너무 하얀 빛보다는 화장실 조명이나
네, 화장실 조명이나 조금 누리끼리한 조명, 네, 조금 그 정도를 좀 잘 찾으셔서 이게 좀 분위기 있게 나오죠. 네네네, 가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화장실 느낌이 좀 편안하죠. 네네네. 편하죠, 편하죠. 자주 가는 거니까. 네네. 네. 자, 1년 만에 컴백한 오마이걸 신곡 얘기도 좀 해볼게요. 누가 앨범 소개할... 네, 맞습니다. 저희가 10주년을 기념하여 나온 이번 미니 10집 드림이 레조넌스라는 앨범인데요. 우선 큰 타이틀은 오마이걸이 전하는 위로 라는 컨셉이고요. 타이틀곡인 Classified가 인형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곡이에요. Classified라는 네. 단어가 무슨 뜻이죠? 기밀의 비밀에 비밀스러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밀 친구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약간 애착 인형 같은 게 그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애착 인형을 바라보는 나가 아닌 그 애착 인형이 되어서 이제 주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은 곡입니다. 아, 김이나 씨가 작사를 맡으셨군요. 네, 맞습니다. 오, 이나 씨가. 네. 이미 씨가 이 노래를 환절기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저희가 암기를 사실... 불러일으키나요? 그러면 큰일 나죠. 재채기 불어일으키면 큰일 나죠. 그건 아니고 약간 환절기 때 약간 조금 새콤하잖아요. 사람 마음이. 새콤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새콤하고 약간 쓸쓸하기도 하고 쌀쌀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 노래 들으면 약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위로가 되고 좀 외로울 때 살짝 들으면 약간 벅차오르고요. 내가 아, 감정 기복이 좀 생길 때. 네네네네. 그럴 때 딱입니다. 이 노래는. 유인 씨는 랩메이킹에 직접 참여하셨네요? 네, 언제나 랩메이킹에 참여하고 있는데 또 몽환일 때 특히 어려워요, 랩메이킹이. 아~ 그 흐름에 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쓰는 게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번 노래가 어쨌든 저희 팬분들을 위한 위로를 많이 담은 곡이라 팬분들이 오마이걸의 10년을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오마이걸의 수록곡 제목을 가사에 쏙쏙 숨겨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애정을 많이 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인형 컨셉이 유빈 씨가 낸 아이디어예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앨범을 준비를 하면서 어떤 테마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네. 경험담이에요, 사실. 유빈 씨 경험담. 네, 어렸을 때 애착 인형이랑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좀 뭔가 듣는 분들도 함께 겪으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인형이라는 컨셉을 한번 잡아봤어요. 본인만 지금 인형 머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아 지금은 그런데 저희 무대에서는 다들 인형 같아요. 아 그래? 네. 김이나 씨가 이런 테마를 듣고 좀 당황하진 않았어요? 아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못해가지고 회사의 네. 어떤 팀과 ANR 팀이랑 이렇게 아 얘기를 했을 때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게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좋을 것 같다 같이 디벨롭 시켜보자 해가지고 탄생을 했습니다. 네, 김현 씨는 진짜 어떤 형식의 테마도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짜요. 자, 오마이걸의 클래시파이드 라이브는 4부에서 만나보고요. 찬열 씨 블랙아웃 라이브를 먼저 들어볼 건데요. 예. 아 이번에 그 노래를 처음 솔로로 내니까 멤버들의 의견도 꼭 들어봤을 것 같아. 예. 근데 그 사실 앨범 준비하면서는 제가 최대한 노래를 안 들려줬었고 앨범이 딱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왔을 때 멤버들한테 들려줬는데 뭐래요? 일단 다 너무 좋아해줬고 또 수호 형 같은 경우에는 그 노력한 흔적이 너무 잘 느껴진다 이런 흔적이 느껴진다 얘기를 들으면서 좀 그 마음의 위로를 좀 받았고 실제로 이제 음악 방송 끝나고 멤버 세훈이한테 갑자기 평소에 잘 연락도 안 하는 애가 연락 와가지고 무대 봤다 이렇게 얘기 이제 여기는 어떻고 다 너무 전체적으로 너무 괜찮다 이렇게 칭찬을 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적한 멤버는 없었어요. 뭐 요거 정도는 바꿨으면 좋겠다. 여기 보컬 라인들이 있잖아요. 보컬 라인. 예. 다행히 없었습니다. 네. 그럼 그 없었던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 라이브석으로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대로 모십니다. 네. 오, 괜찮아요. 조심하세요. 다 떨어뜨리고 갑니다. 이쪽으로 편하게 돌아가도 되는데 이렇게 가져갔고. 자, 찬열 씨의 솔로 첫 곡입니다. 이 노래 여러분들 박수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블랙아웃 박수로 정해드리겠습니다.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black out
방은 엉망으로 블랙아웃 몸을 더 고개 넣어 소파 한 구석에 가만히 혼자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Broken traffic light 엉켜버린 life 운 없는 내 삶은 위태롭게 break out 꺼진 화면 난 오지 않는 답 혼자 남겨진 세상은 엉망으로 blackout 흐린 거울 속 마주한 내 모습은 blackout 날카롭게 가시돋친 나의 맘 셀 수 없는 날과 밤 너의 맘을 더욱 깊게 깨버렸지 내 모든 순간 전부인 널 난 어쩌자고 모조리 다 망치고 만 건지 감히 난 아플 자격도 없는 걸 Broken traffic light 엉켜버린 life 운 없는 내 삶을 위태롭게 blackout 꺼진 화면 난 오지 않는 답 혼자 남겨진 세상은 엉망으로 blackout 흐린 거울 속 마주한 내 모습은 blackout 너로 인했던 세상을 집어삼킬 blackout 감사합니다. 나이스. 하현 씨 이번에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네, 네. 여기가 편할 것 같아요. 예. 자 9273님 찬열님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하셨고요. 네, 김고은님 우당탕탕 찬열씨 나가는 것도 주목이 확대네요. 감사합니다. 최아재씨와 찬열 블랙아웃 라이브 뭐야 귀 허강한다. 아, 감사합니다. 김재현님께서 찬열이 시선이 자꾸 앞을 못 보네 귀여워 우리 찬열이 잘한다 잘한다. 아, 감사합니다. 와, 장예현씨도 아 사람들하고 너무 가까워서 떨릴 것 같아요 하셨는데 어땠어요 라이브 하면서? 아 너무 떨렸습니다. 네 음악 방송하고 공연하는 것보다 여기서 부르는 게 훨씬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떨어져라 쳐다보지 말라니. 아 안 되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 여기서 주는 이 긴장감이 확실히 있긴 있어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우리 오마이걸 멤버들이 문자 좀 읽어 반응 문자 좀 읽어주실래요? 네. 네 4060님께서 여자친구가 찬열 씨 너무 좋아해서 질투나지만 아하. 이번 노래를 계기로 저도 좋아하게 됐습니다. 화이팅! 나이다. 네 조은비님께서 찬열이 라이브 들으니까 살 것 같다. 회사라 라이브는 못 듣지만 그냥 살 것 같아. 그냥 살 것 같아요. 네, 살 것 같아. 이거 하나를 살렸어요 지금. 네. 네. 와 강흥청님 찬열님 기록지가 어마어마하네요 하셨는데 우리 키가 커요 찬열씨가 예 키가 몇이에요? 저 185입니다 오 크네 컸죠? 데뷔하고서 아니요 처음부터 사실 185였는데 그 이제 요즘에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 좀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밸런스가 좋아서 그런가 보구나. 네. 군대에서 운동 많이 했나 봐. 군대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네. 아, 야 이거 문자 하나 더 읽어주세요. 네 안지현님께서 찬열 씨의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드라마 아. 몰입해서 볼 수 있었어요. 해리포터 닮았어요. 오~ 감사합니다. 네. 아 요즘 땡플릭스에 들어갈 때마다 좀 한바구 숨을 진다는 소문이 있는데 대한민국 1위, 전 세계 4위에 오른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와. 요거 보신 멤버 있습니까? 오마이걸 멤버 중에 혹시 이 컨텐츠? 볼 준비 중이었어. 아. 오늘 보려고요. 오늘 딱 저희가 컴백 준비를 하느라고 네. 오늘부터 보려고요. 예. 여기 이제 배우 김윤석, 윤계상, 고민시, 이정은 배우 등 연기파 배우들과 함께했는데 예. 현 씨가 맡았던 역할이 네, 저는 그 이제 윤계상 선배님의 아들의 성인 버전, 네, 그 성인 기호라는 캐릭터를 맡았습니다. 네. 윤계상 씨가 뭐 또 아이돌계의 또 왜?
아니요, 본 것 같아서 드라마 이렇게 짤로 본 것 같아서. 짤로 본 것 같아. 혼자 기억이 난 거예요.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예. 네, 리액션 좋았어요. 예. 윤계상 씨가 아이돌 선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뭐 되게 예뻐했겠다 드라마 현장에서. 예, 근데 현장에서는 그 안 부딪혀? 같이 안 부딪혀서 그 이제 그 회식 자리나 이렇게 따로 만났을 때, 네, 엄청 이뻐하셨습니다. 아들 하면서 이뻐하셨습니다. 아, 네. 아니 그럼 작품 오디션을 보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오디션 따로? 같은 미팅을 봤는데 사실 저한테 이제 여기 들어오지 않고 대본을 제가 보고 너무 하고 싶어서 이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고 먼저, 네, 직접 미팅을 보러 먼저 봤구나. 예, 맞습니다. 와, 연기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이번 작품에서 더 재미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와, 예. 혼자 솔로 활동하는 게 재밌어요? 연기하는 게 재밌어요? 아, 저 솔로 활동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3604번님,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나오자마자 다 봤거든요. 근데 신랑이 윤계상 아들이 너무 잘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소 찬열이라고 하니까 안 믿어서 말다툼을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요. 드라마 딱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기분 푸시라고 찬열 씨가 선물 하나. 그래. 와, 찬열 씨가 선물 쏴주세요 이분한테. 예, 제가 뽑아보겠습니다. 말다툼을 했다는데 진짜 찬열 씨가 뽑아주는 그 역할에 찬열 씨가 뽑아주는. 식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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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식빵 드세요. 자, 4부로 넘어갑니다. 자, 디지털 컬트쇼 엑소 찬열과 그리고 오마이걸 이렇게 4부의 문을 엽니다. 예. 임혜정님께서 식빵 이러고 바로 광고로 넘어가서 방송 사고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식빵 그러고 넘어갔어요. 식빵 그러고 넘어갔어요. 야, 아까 아무도 없는 숲속 얘기를 했잖아요, 드라마. 예. 예, 거기서 문자가 왔습니다. 본인 좀 읽어주세요, 찬열 씨가. 네, 영님께서 와, 저 지금 그거 보고 있는데 기호 어디서 본 것처럼 낯은 읽는데 누군가 했더니 찬열이었어요? 지금 보고 있대요. 네,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네. 오, 기자님께서 아, 그분이셨구나. 처음 보는 배우인데 연기를 잘해서 누군가 진짜 가찬이십니다. 네. 연기도 따로 어디서 다 배웠어요? 이제 어릴 때 회사에서 또 배우고 했었는데 연기도 가르쳐. 예, 주로 이제 감독님이나 뭐 작가님한테 또 많이 여쭤보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요. 네. 오마이걸 멤버들도 연기에 도전한 멤버들이 많아요. 효정 씨는 얼마 전 첫 뮤지컬 네. 천개의 파랑을 잘 끝냈죠. 맞습니다. 천개의 파랑 처음으로 도전했던 뮤지컬에서 연기를 처음으로 했었죠. 아니, 노래를 워낙에 잘하니까 뮤지컬 무대에도 진작에 나 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 첫 도전이구나. 진짜요? 첫 도전이었는데 사실 연기는 처음이라 좀 굉장히 낯설고 좀 쑥스러웠는데 연습하면서 많이들 도와주셔가지고 극복을 조금 했습니다. 우리 뭐 넘버 하나 들려줄 거 있어요? 넘버 하나?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살짝 그때 비로소 난이라는 노래를 살짝 불러드릴게요. 무슨 역할이었어요? 제가 연재라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로봇을 잘 수리하고 잘 고치는 그런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가정에 약간 결핍이 있어서 조금 무뚝뚝한 아이인데 이제 로봇 콜리를 만나면서 밝아지는 그런 역할을 맡았습니다. 바람 속에 날리던 머리 힘차게 뻗은 발자국들 힙한 나뭇꽃잎 떨어진 순간 영화처럼 새겨졌어. 와, 성전하네. 아니 이거 뮤지컬 배우가 됐네. 아니 이제 오마이걸 할 때랑 발성이 전혀 다른 느낌인데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음정을 정확하게 잘 부르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찬열 씨, 저런 음정은 예, 칼 음정 아닙니까? 그쵸. 네. 저 좀 소름 돋았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연습을 엄청 한 모양이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아린 씨는 앞으로 차기작만 3개가 진짜? 있다고. 진짜? 네, 제가 이제 열심히 2개의 작품은 찍어뒀고 지금 하나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내년쯤에 나올 것 같습니다. 3개가 다 몰라서 내년에 나와요?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럼 했던 작품 중에서 좀 어려웠던 작품 있었을까요? 셋 다 약간 좀 다른 인물이어서 좀 보시는데 재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S라인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 한 캐릭터가 조금 다크하고 조금 저희가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어서 좀 보시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배우로서도 뭐 이제
그죠? 감사합니다. 야, 뭐 좀 같이 이제 상대역으로 만나온 그룹 아니에요, 우리? 아, 찬열이라고. 예, 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아~ 진짜 긴장을 하네.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옆에서 계속 야, 제가 예, 예. 자, 2979님, 우악 승희님. 정연이에 출연하신다고 해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아우 너무 좋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이것도 우리 정연이가 곧 방송이 된다는데 이 드라마 좀 얘기 좀 해줘보세요. 굉장히 기대작입니다. 아 예? 기대작이고. 그렇군요. 굉장히 네. 기대작이군요. 굉장히 기대작이에요. 주인공 분들이요. 김태리 씨. 김태리 씨. 신예은 씨. 라미란 선배님, 문소리 선배님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당신은 무슨 역할이세요? 저는 초록이라는. 초록이? 네, 초록이라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래서 김태리 선배님과 이제 같은 동기로서 국극단에서 이제. 점점 이제 조금 두각을 나타낼 예정입니다. 어때요? 호흡이 어땠어요? 김태리 씨랑? 호흡이 제가 잘 따라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셨고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다들 연기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 네. 안제나 써나님, 미미도 사이코패스 역할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계획이 없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네요. 네, 저 혼자 계획이 있어요. 혼자만. 네, 불러주시는데 딱히 없고요. 지금. 왜 사이코패스를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좀 특이하고 약간 도전을 많이 해야 되는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상상이 안 가는 역할 중에 또 하나라서 좀 해보고 싶습니다. 반전 캐릭터. 네. 감독님들 듣고 계신다면 사이코 역할 있으면 연락 주세요. 사이코패스 역할만 하고 싶답니다. 불러주세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 콜. 조은옥님께서 오늘 저의 이쁜 와이프와 딸들이 컬트쇼 보러 간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오마이걸 정말 이쁘네요. 사랑합니다. 삼남매 아빠가. 여기 계세요 가족분들? 야 여기야. 여기 두 딸 너무 예쁜데 지금 엄마도 예쁘시고 가족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좋은 언니한테 선물 하나 주시오 오마이걸 멤버가. 그럴까요? 예. 승희가. 승희가 뽑아요. 좋은 거, 제발 좋은 거. 이름에 억이 들어가요. 기름종이. 기름 아하. 기름종이. 예. 기름종이 왜 그러시죠? 기름종이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네. 기름종이 전지 크기로 나눠서 드리니까 직접 잘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오마이걸이 컴백을 준비하면서 멤버들끼리 회의 시간을 정말 길게 가졌다는데 뭘 고민하느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컨셉? 되게 큰 거부터 해서 사소한 것까지 다 이번에 멤버들이 좀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뭐 전체적인 앨범 컨셉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번에 하고 싶은 뭔가 뭐 버스킹 공연 뭐 이런 것도 세밀하게 조금 멤버들끼리 회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저희 이번에 컴백하기 전에 한강에서 게릴라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또 이제 클래시파이드를 선공개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게릴라 공연이면 어느 정도 공연? 한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길게 했네. 많이 모였어요 사람들? 감사하게도 많이 와주셔가지고 저희도 되게 재밌게 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마이걸의 신곡 클래시파이드를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로 모실게요. 클래시파이드. 찬현 씨는 게릴라 공연이나 뭐 버스킹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그 데뷔하기 전에 조금 해보고. 데뷔하기 전에? 네. 데뷔하기 전에 버스킹 같은 거 하셨어요? 네, 홍대에서. 그럼 뭐 회사에서 했으면 연습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네, 그때는 이제 회사 몰래 주말에 홍대 가가지고 공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게 경험 쌓으려고 일부러 했구나. 네. 열심히 하네. 네. 그때 당시에 저희 멤버 디오 경수도 같이 몰래 데리고 가서 하고 그랬었습니다. 좋아했겠다 사람들. 네,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우와, 노래 잘하니까 잘생기고 잘하니까. 자, 우리 오마이걸의 신곡 크래시파이드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야오.
너의 깨운 빛 내게 주어지는 공간 너의 마음속에 나만의 나만의 자리 I like the stick stick 비밀스러운 track track 난 네 맘에 잘 붙어 있어 난 사실 다 기억해 힘들 때마다 털어놨던 말 그런 밤이면 난 할 일이 많아 Make up for it 이건 알려지지 않은 꿈의 건너편의 이야기 I think that I'm really gonna dream that 너를 세워 만들어서 두고 가는 이야기 Sweet dream Sometimes I dive into your dream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겠지만 Sometimes I cry to make it smile 우리가 서로는 등면을 전부 알 수 I feel like Loki 나태란 노업 춤을 추지 우린 어여퍼 그대가 웃을 때까지 Non-stop 이건 알려지지 못하는 게 마음속의 이야기 I hate that I'm really gonna dream that 비밀로 남겨질수록 아름다운 이야기 Sweet dream Sometimes I dive into your dream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겠지만 Look at the present, you don't show present 심해를 향해 줌 At the end of the day, we get past that 그때 네가 내 꿈속에 달을 그려줘 그렇게 날 Into your dream 영원히 마음을 있어야겠다 Sometimes I cry To make you smile tonight 우리가 서로의 비명을 전부 알 수 노래 좋다 노래 오마이걸 역시 명불허전이에요 조한준님께서 되게 간단하게 곱다 다 들어갔어 모든 의미가 다 들어갔어 아유 곱다 다시 하나 읽어주시죠 네 이래경님께서 인형들이 노래까지 완벽하면 반칙 아닌가요? 네, 와. 또 읽어주세요 몇 개 네 그리고 4683님께서 지금 계절에 찰떡같이 어울리는 노래네요 하셨고 김성우님께서 가볍게 추는 모습도 너무 예뻐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참 3178님 방청 중이에요 안녕하세요 9년 된 미라클입니다 클래시파이드 오마이걸 컴백 너무 기다렸어요 몽환이라니 너무 설렜습니다 오마이걸 사랑해요 제가 이분한테 잠깐 응원금을 빌렸어요 네, 그래 들고 있는 겁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9년 된 미라클 아니 9년 됐는데 선물 하나 뽑아주셔야 그래 9년이나 됐어 유빈이가 자 유빈이 뽑습니다 자 뭔가요 시간 칫솔 아, 중요하죠 좋아요 네. 잘 웃을 수 있겠어 치아 관리 잘하시죠 그럼요 네, 충치 없어요 4151님 거 또 문자 하나씩 다 돌아가면서 네 4151님께서 한 편의 디즈니 애니 한 편을 본 것 같은 노래네요 감사해요 찬열 씨 왜 웃으셨어요? 아 저 치간 칫솔이 갑자기 생각 죄송합니다 집중하겠습니다 아 그게 재밌었어요 예 아, 치간 칫솔 필요해요? 네 집 갈 때 하나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부인님께서 일하다가 갈비뼈 골절돼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요정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를 위한 콘서트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아유, 라고. 감사해요 네, 얼른 나오시고요 예. 안예지 씨 것도 문자 읽어주세요 네 안예지님께서 오마이걸 신곡 클래시파이드는 몽환 플러스 희망인데 수록곡 스타트업은 완전 청량이라 둘 다 다른 걸로 신나고 힘이 나요 두 곡 다 제 출근송이랍니다
어우, 라이브가 노래가 쉽지 않아 보이던데. 맞아요. 네. 어, 그 호흡도 쉽지 않아 보이고 느낌. 맞아요. 승희 씨 한마디 해주세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승희 씨. 코가 터져요. 코가 빵. 네네네. 코가 빵 터져요. 빵. 노래 부르다 보면. 예예예. 예, 예. 야. 이거 녹음할 때 얼마나 걸리셨어요? 어, 그래도 멤버들이 연습을 되게 많이 해서 그런지 녹음은 되게 순조롭게 진행을 네. 했던 것 같아요. 한 시간 한두 시간? 각자. 아, 깜짝아. 아, 여섯 명 다 같이 말고 한 명당 한 15분 한 건가? 한 명당. 예. 자, 이번 주 주말입니다. 찬열 씨의 첫 아시아 투어가 시작이 됩니다. 예. 서울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 그 서울로 시작해서 어디 어디 가요? 서울부터 이제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이렇게 지금 예정이 돼 있고 앞으로 또 추가될 수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청 바쁘겠네, 연말까지 네. 그냥. 뭐 올 밴드 라이브로 또 준비를. 네, 맞습니다. 한다고. 네, 그래서 요즘에 합주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안무도 열심히 예, 연습하고. 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스포라도 하나 없습니까? 그래, 뭐 공연에서 하는 것 중에 뭐 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언가 여러분들이 정말 절대 상상도 하지 못할 커버곡이 하나 있는데, 네, 이거 상상도 안 된다고? 절대 상상하지 못할 커버곡입니다. 어허. 네, 그래서 이건 어쨌든 비밀이고 와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약간 그러면 여자분의 노래를 부르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하. 본인이 그거 하면서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즐거웠습니까? 힘들고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막 경악을 할 만한 무대입니까? 그 좀 너무 좋아할 아, 너무 같고, 좋아할 만한? 네, 네, 되게 좋은 노래. 저도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서. 어, 궁금하네요. 네. 와, 그럼 찬열 씨 콘서트 혹시 다른 멤버들이 오늘 게스트로 나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아, 그거를 하고 싶긴 한데 한번 일단 보러 오는 와주기로 해서 멤버들이 네 가능하면 뭐 잠깐 올려도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또 안 될 수 있으니까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898번님이 제 아들이 백찬열이에요. 와. 아들에게 박찬열 씨만큼 멋지고 잘생기게 자라달라고 한마디만 와. 해주세요. 찬열아, 아니 백찬열아, 나 박찬열만큼 멋지고 잘생기게 무럭무럭 자라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건강하렴. 자, 오마이걸에게 인사이드 아웃식 별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야, 누가 신 거예요 이 별명은? 이게 유빈이가 먼저 시작했죠. 네, 제가 시작을 해가지고 멤버들 하나씩 자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나 좀 벅참이 너무 웃긴데. 맨날 승희 표정이 진짜 웃긴다. 맨날 벅차서 벅참이에요. 그, 자주 벅차잖아요 저 친구. 네, 맨날 아, 모름이도 웃긴다. 모름이. 그냥 스케줄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네네네. 그냥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야? 네, 그냥 네네네. 다녀요. 언니 오늘 뭐 해요? 있습니다. 오늘 거추쇼도 아침에 몰랐어요? 아니 아니 그거 알고 왔습니다. 오, 다행이네요. 네. 다행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모르시는 멤버분들이 보통 네. 회사라든지 멤버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맞아요. 나는 그냥 뭐를 시키면 다 잘 따라와요. 진짜 맞아요. 잘 따라와. 네. 와, 유빈이는 좀 세밀인 거 보니까 좀 뭔가 네. 꼼꼼한 스타일인 거 보구나. 이것저것 좀 잘 챙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시름이는요? 맨날 저희 뭐가 싫어? 투정이 많아. 맞아요. 맨날 맞아요. 뭐 싫어 맨날. 맞아요. 투정이 많아요. 제가 웃는 얼굴 하고 있지만 굉장히 멤버들 요즘에는 뭐가 네? 싫어요? 그냥 멤버들이 막 저한테 뭐 해줘 하면은 제가 싫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죠. 뭘 시켜요? 뭐 예를 들어 언니 좀 이거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이런 거 좀 아 웃긴 걸 시켜? 웃겨달라고? 웃긴 거 많이 시켜요 멤버들. 언니한테 자꾸 이제 춤추는 거 언니가 귀엽게 추면 언니 그거 한 번만 더 쳐줘요. 아... 싫어. 싫어. 맞아요. 싫어. 네. 천송이 유아. 네. 천송이 뭔가요? 아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우리 SBS 드라마 그 천송이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아하. 맞아요. 예. 말투나 애티튜드가 완전 천송이에요. 상당히 딱이네. 네. 상당히 그 고급지게 이러고 딱 이렇게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애티튜드가 이렇게 태어난 건데. 와 너무 네. 찰떡이라고 이상현 씨도 올려주셨네. 천성이 진짜 너무 찰떡이라고. 미미는 밀당입니다. 뭐랑 밀당을 하는 거예요? 제 잇몸이랑 밀당을 해요. 네, 아침만 되면 잇몸이 튀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잇몸 밀당년데 그거를 하다가 밀당이로 바뀌었습니다. 아 나 미미 재밌는 것 같아요. 미미 재밌어. 감사합니다. 아 미미 웃겨. 네, 푼수여가지고 예.
저 사이코패스 역할 들어오기 바랍니다. 잇몸으로 아주 그냥 잡아먹을 겁니다. 잇몸으로 부딪히세요. 네네, 잇몸으로 부딪힐게요. 와, 웃긴다 웃겨. 와. 오마이걸에서 이 먹이사슬의 최하층은 효정이다, 밈이다, 이게 의견이 좀 분분한데 다른 멤버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승희 양이 얘기하면. 둘 다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좀 효정 언니가 최하층인 것 같다. 네, 최하층인 것 같아요. 최하층. 네.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10년 동안 이게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 말을 다 들어주니까. 아, 그런 거? 지금은... 싫어요. 그래, 요즘 싫어라고 해요 많이. 잘 받아주니까. 멤버들한테. 그럼 최상위층은 누군 것 같아요? 최상위층은 막내. 오히려 막내가. 아, 모름이가? 네, 네. 모름이가. 네. 아, 모름이가. 사랑을 많이 받거든요. 예. 세상이 거꾸로 가요, 거꾸로. 네네네. 엑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저도 지금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저희 팀도 리더 형이 좀 이제 하위권에 있고 막내가 가장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게. 참... 이게 뭐 위에 형들이 이렇게 그렇죠. 해준 거지. 사실 다 받아주는 거죠. 그럼. 네. 그럼요. 근데 왜 안 받아주고 싫어라 그래? 이제 그러는 거 이제. 네. 아, 곽근태님께서 승희님 요즘 핫한 짱구 탕후루 가능한가요? 아, 이거 나 너무 귀엽더라. 이거 라스에서 나와서 한 거 봤는데 진짜 너무 귀엽더라. 예쁜 여자다. 그럼 제가 선배 맘에 땡땡 후드 후드 땡땡 후드두두두 땡땡 후드 후드 땡땡땡땡 아 귀여워. 귀여워. 찬현씨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아니 좀 해요. 아니 좀 이런 걸 해야지. 아니요, 뭐 긴장감이 떨어져. 앞구르기라든지 뭐 이런 거. 앞구르기를 할게요. 차라리 앞으로 구르겠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예. 어우. 땅땅 흐리 흐리 땅땅 땅 흐리리리리리. 잘 들었습니다. 네. 후루루루만 해줘요. 어떻게 한번 보자. 후루루루. 야 잘한다. 잘한다 잘해.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누가 별명을 올려주셨네. 7564. 찬열 씨는 가림이 어때요? 낯가림. 가림이 좋습니다. 가림이. 오랜만에 저 솔로로 또 이제 나오셔서 어떠셨어요, 가림이? 네, 저 가림입니다. 우선 그 컬투쇼 사실 지금까지 자주 나왔었는데 예, 역대급으로 네. 좀 너무 긴장해서 제가 잘한 건가 좀 자괴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재밌었습니다. 아 잘했어. 네. 가림이 잘했어. 감사합니다. 아마 앞으로 찬열 씨의 라디오 활동이 줄어들면 이거는 황재성과 컬트의 예. 충격이다라고. 아무래도 네. 예. 아 그래도 컬트쇼는 꾸준히 나와주셔야죠. 아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오마이걸도 인사 해주세요. 네. 일단 컬투시 나올 때마다 너무 예뻐해 주시는 거가 느껴져가지고. 아유 예쁘니까요. 너무 아유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네.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멤버들이랑 이렇게 즐겁게 토크하고 이런 게 항상 너무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서 컬투쇼에 오신 많은 분들이 또 에너지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오마이걸 노래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세요. 말을 되게 잘해. 너무 잘한다. 에이, 밀당이도 한마디 하세요. 밀당이. 아. 우리 오마이걸 클래시파이드 컴백 지금 2주차거든요. 다들 많은 사랑해주시고 얼른 음악 사이트 들어가서 클래시파이드 눌러서 들으세요. 환절기 제대로 나으세요. 네. 자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오마이걸 이번 앨범 수록곡 스타트업을 들려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열 씨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가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가림이 잘 가. 네, 오마이걸 잘 가요. 고생했습니다. 미지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태균이도 고생했어. 네. 고생했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안녕. 에러.